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올리브영 쇼핑을 하고 왔어요.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은 제가 써보고 재구매하는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해봤는데, 세일 기간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구매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구매 충동을 많이 일으켰지만, 제가 요즘에 밖을 안 나가니까 인터넷 쇼핑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소비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겨우겨우 참았어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색조 제품이랑 스킨케어 등등이 있으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요 필리밀리 메이크업 스펀지예요. 이게 100피스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쟁여둬야지 메이크업 할때 모자르지 않게 막쓸수 있거든요. 또 이게 한두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다 보니까 엄청 금방금방 쓰게 돼요. 영상 찍을 때 뜯으려고 아직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보면은 지퍼 포장이어서 보관하기도 너무 위생적이고 좋아요. 이렇게 한 피스를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건 물먹이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말랑 쫀득한 느낌의 스펀지인데요.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할 때도 좋고 베이스를 피부에 밀착시키기 좋아요. 이렇게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쪽은 얼굴 면적을 두드려줄 때 좋고 이렇게 좁게 커팅되어 있는 부분은 코 옆이나 눈 부분에 세밀하게 터치해주기 좋아요. 필리밀리 스펀지나 퍼프, 뭐 브러쉬도 그렇고 이런 툴 종류는 올리브영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름부터 속건조가 싹 잡힐 것 같은 수분크림. 이 제품은 사실 저한테 처음에 광고 문의가 들어와서 처음 사용해보게 됐는데 수부지 피부인 저한테 정말 잘 맞아서 이거다 싶었어요. 시원한 느낌의 젤 타입 크림인데 신기하게 끈적이거나 확 말라버리지 않고 피부 안쪽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수부지인 제 피부에 굉장히 잘 맞고 제품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맨날 자기 전이나 아침에 요것만 많이 바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건조한 날은 이걸 발라주고 좀더 유분감이 있는 거를 여기 볼 쪽에 발라서 마무리해주는데 스킨케어 할때 얘는 무조건 바르는 애예요. 게다가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한정 기획 세트로 나왔는데 혜택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후기는 일단 묵직하지 않고 가벼운 제형이라 흡수가 빨라서 겉에 맴돌지 않고 피부 속까지 잘 스며들어요. 또 지금처럼 춥고 건조한 바깥 날씨랑 난방으로 인해서 따뜻해진 실내 온도차 때문에 피부가 쉽게 트고 붉어지는데 이게 쿨링감이 있어서 갑자기 예민해진 피부를 싹 진정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좋았던 거는 이렇게 짜서 쓰는 튜브 형식이라서 얼굴에 바로바로 짜서 사용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제품에 대해서 좀몇 가지 알아봤는데 피부에 좋지 않은 성분들은 넣지 않고 트러블성 같이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한정 기획 세트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포장이 돼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주는 이 캘린더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제방 분위기랑도 딱 맞는 것 같고 2021년 신형 달력인데 제 방에 집꾸미기로 스티커랑 같이 붙이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제품이 구매평도 좋고 올리브영 온라인몰 1위에다가 아리따마 완판템이라서 믿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부터 할인 행사가 시작되고 구매 링크랑 자세한 가격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구성이 너무 좋으니까 혹시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저 같은 수부지 타입이면서 겨울철에 피부가 쉽게 트고 피부 속에 열이 많아서 홍조가 심해지고 건조해지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추천 추천.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립 제품 두 가지인데요.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라인이에요. 하나는 립잉크고 하나는 크림. 이거 둘다 지속력이 어마어마해서 제가 밖에 나갈 때꼭 바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 인스타 팔로워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립이에요. 그럼 먼저 이 립잉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30 로맨틱 컬러고요. 보시다시피 조금 쨍한 컬러의 핑크색이에요. 이 립잉크 라인이 제형 특성상 뭔가 전체적으로 탁한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그중에서도 제일 쨍한 컬러지만 그래도 보통의 이런 푸시한 느낌의 핑크 컬러에 비해서 살짝의 탁함이 있기 때문에 피부랑 뭔가 굉장히 조화롭게 좀잘 어우러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무리 뭐를 먹어도 절대 안 지워지기 때문에 저녁 약속이나 술 약속이 있을 때꼭 챙기는 제품. 그리고 다음 이립 크레용은 55 플럼레드 컬러고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쏙 드는 컬러를 못 찾다가 드디어 발견한 제품이었어요. 살짝 탁함이 있으면서 보랏빛이 도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예요.
이 제형 특성상 립 잉크보다는 지속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립스틱 치고는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앞에 보여드렸던 립 잉크 로맨틱 컬러랑 섞어 바르면 굉장히 또 예쁜 컬러예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쿨톤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제품들 왕추천, 왕추천. 쿨톤 컬러. 다음도 립 제품인데요.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재구매해서 사용 중인 벨벳 틴트예요. 제가 레드립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건 얘인 것 같아요. 뭔가 오늘도 립 제품 뭐 쓰셨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썼습니다. 다홍기나 분홍기에 치우치지 않고 딱 정석 컬러인데 아주 맑은 컬러 느낌? 사과가 떠오르는 색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그만큼 재구매 횟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제가 파우치에 항상 넣어 다닐 정도로 한때 정말 많이 발랐었어요. 제가 요즘 맨날 화장할 때 핑크, 칠리, 뭐 퍼플 이런 컬러만 사용해가지고 오랜만에 레드가 땡겨서 이렇게 세일할 때 사봤습니다. 다음은 밤 타입의 레드 블러셔인데요. 제가 사실은 원래 쓰던 레드 컬러 블러셔가 사라져가지고 어떤 제품으로 대체할까 찾아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꺼내보면은 하트 모양으로 또 모양이 귀엽게 잡혀있어요. 이것도 오늘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했었을 때는 다홍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려놨다가 가져왔다가 여러 번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홍기가 없어요. 뭔가 코랄 레드 느낌? 핑크랑 레드랑 다홍 약간 그 어느 사이쯤? 그리고 제가 사실 밤 타입의 블러셔는 그 촉촉 미끈거리는 느낌이 별로라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를 때만 조금 촉촉한 느낌이고 뭔가 다 마르고 픽싱이 되면은 막 그렇게 끈적거리는 느낌 없어요. 기름 칠한 것처럼 미끄덩거리는 광도 없고 제가 찾아본 레드 블러셔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블러셔였어요. 다음은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페리페라 블랙 잉크 카라. 아, 잉크 블랙 카라.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잘 사용 중이고 지금 세 번째 재구매해서 사용 중이에요. 저는 원래 롱래쉬 컬링을 잘 사용하는데 제가 올리브영 갔을 때는 롱래쉬 컬링이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깔끔 컬링은 한 번도 안 써봤지만 뭔가 이것도 깔끔하게 컬링된다는 그런 느낌이 저랑 취향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걸 들고 왔거든요. 오늘 메이크업도 이거를 사용했는데 역시나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한올한올 자연스럽게 컬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원 플러스 원이니까 완전 게이득이다, 꼭 사야 된다 하고 들고 왔죠.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하나 남은 거 제가 얼른 집어왔습니다. 색조 제품은 다 보여드렸고 이제 삶의 질을 높여줄 그런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품 마스크. 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퓨어덤 발각질 마스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겨울부터 너무 건조하고 맨발에 슬리퍼를 너무 자주 신어서 그런지 발 각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주 많이 거슬릴 정도로. 원래 이거는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진짜 진짜 가끔 사용해주는데 제 묵은 각질들이 이거 하나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개째 구매해서 쟁여두고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안 썼을 때보다는 아주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품을 열면 발에 신을 수 있는 마스크가 나오고 이거를 신어서 1시간 반쯤 물로 씻어내면 돼요. 그러고 5일 정도 뒤에 이게 알아서 각질이 우수수수 떨어지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 애기발같이 아주 보들보들보들해지는데 저같이 뒤꿈치에 집중적으로 아주 각질이 빡빡해진 상태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같이 구매했어요. 이건 소프리스 발 뒤꿈치만 집중 필링 마스크인데요.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스크 팩이에요. 이거는 사용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효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뒤꿈치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필리밀리 대왕롤인데 앞머리에 이렇게 사용해주는 제품이에요. 요즘 이쪽에 볼륨을 줘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그런 스타일링 많이 하잖아요. 저는 주로 고데기로만 그런 작업을 하는데 고데기로만 하면은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약간 느낌도 좀 다르고. 그래서 올리브영 갈 때마다 늘 계속 빤히 쳐다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앤데 이번에 세일하는 김에 그냥 휙 가져왔어요. 저는 맨날 그런 볼륨 스타일링을 샵에서만 받아보고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은 없어서 도전해보려고 사봤어요. 이런 식으로 앞머리를 내서 이렇게 딱 껴놓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막 메이크업 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올리브영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쟁여오는 세븐디 망고. 제가 말린 망고를 좋아하는데 여러 브랜드를 먹어봤지만 여기 망고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가 올리브영에 가면 식품을 꼭 사오는데 절대 빠지지 않는 애예요. 이거 영상 찍을 때까지 제가 기다렸거든요. 얼마 전에 다 먹었었는데 이거 영상 찍느라 못 먹었어요. 자, 보면은 많이들 먹어보셨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망고가 쫄깃쫄깃함이 다른 브랜드들 망고보다 좀 더 쫄깃하고 새콤달콤하지만 새콤함이 다른 것보다 더 새콤한 것 같아요. 저는 신맛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건 셀기간인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두 개 남은 거 싹 쓸어왔어요. 자, 이렇게 오늘 올리브영 재구매템들과 추천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랑 취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준비했던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까먹으셨을까봐. 아까 말씀드렸던 마몽드 수딩 리페어 크림 있잖아요. 그거 꼭 할인 행사 기간 놓치지 마시고 저렴할 때 구매해주세요, 제발. 샀는데 나중에 또 싼 가격에 할인하면은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도 올리브영 세일할 때 꼭 참고해서 구매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